길긴 합니다만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봉독을 시작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료의 죄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에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 돌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니 저가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비추는 사람에게 비친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시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로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냐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Thank you.
미워하는 일이 왜 생겼을까요? 미움이 없이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해하고 교제하고 격려하고 섬기면서 함께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바람만 그렇지 실제 세상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모든 것이 선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대로 하자면 선하다는 것, 이 선하다는 것은 만든 사람의 뜻대로 잘 움직여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만든 의도대로 뜻대로 처음에는 잘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사이는 담이 생기게 되었고 그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바로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세상에 미움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미움이 바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기준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꾸어 놓고 생각해주는 아량만 있다면은 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아, 저 사람 저런 일을 했지만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나도 역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의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주는 아량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마 세상에 그렇게 부딪히는 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보면 우리 각자가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자기 입장부터 생각한단 말입니다. 나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생각의 시초가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로 이해 못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죽어도 안 돼. 우리는 가끔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 말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 못해. 나는 믿음교회 아무개를 절대로 용서 못해. 나는 한국의 아무개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 난 이 세상 저 죄인들을 내가 어떻게 구원을 하겠느냐. 절대로 죄인들은 구원하지 못한다. 만에 하나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셨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절대로 이해 못한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죽어도 내가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은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 나오는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인류 역사의 첫 번째 미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살인이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미워한 나머지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자라면 죄가 되고 사망이 되듯이 미움이 자라면 결국 살인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미움이라고 하는 것,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낳느냐 하는 것을 우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시는데 그 미움을 받으면서 평생 복음 사역하셨던 것을 우리들이 잘 보게 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또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이 그룹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주를 따른 자와 주를 떠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는데, 주를 떠난 자들은 들을 귀가 없어서 떠났고 썩을 양식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따른 자들은 영생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로 믿고 알 수 있었던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독생자라고 믿을 수 있는 고백이 우리들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먼저 주님을 미워한 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된 죄의 성품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그때 있었던 그 미워하는 마음이 오늘 사실 우리들이 마음속에까지 전해져 오고 있음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미움이 마음 때문에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참 엄청난 일까지 저지르고 말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기 때문에 바로 내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성품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거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주님을 미워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봅니다. 먼저 그들이 잘못과 악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 청결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 주간에도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복음사역은 성전 청결로부터 시작해서 성전 청결로 마쳐졌다.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마쳐졌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전이 우리들이 신앙의 삶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냐. 이 교회가 참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귀한 교훈입니다. 그 당시 성전의 모습, 즉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보신 성전의 모습은 완전히 시장 바닥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즉 예수님 전의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정해놓으신 유일한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전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오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제사장에게 합격 판정을 받은 다음에 재물로서 완전하다 이런 이제 판정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큰 나라는 아닙니다. 버스 타고 남북으로 한 3시간 정도만 가면 닿을 수 있는 거죠. 조그만 나라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 그들이 재물을 끌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 보통 일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편리한 것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착안해서 바로 재물을 안 가지고 와서 재물을 거기에 사서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성전 주위에는 자연히 재물을 파는 장사들이 모이게 되고 또 재물은 드리기 전에 제사장에게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재물로서 불합격하면 그 재물 못 드리죠. 이것은 재물로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재물을 드릴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알고 이 제사장들하고 또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판 물건은 그래서 그 물건에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서 뒤로 돈이 오고 가는 그런 타락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전이 그 앞마당까지 완전히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던 그런 기록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게 되죠.
자,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자꾸 편리한 것을 따르다 보면, 편리한 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 신앙도 결국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자, 이것만 잘 넘어서 환경도 편하고 시간도 좀 넉넉해지고 하면 내가 다 기도도 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환경이 힘들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내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부딪힘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사역의 그 전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과 신앙의 형식적인 점들을 책망을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23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그 무서운 책망이 기록되어 있죠. 회칠한 무덤과 같고 소경된 인도자여, 칭찬과 대접을 받으려 하고 뱀 독사의 자식들아, 주의 정도를 배척하고 돌로 치는 자들, 이러면서 정말 예수님은 무섭게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을, 외식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고,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죽음을 살려주시죠. 나사로가 죽은 것을 다시 살려주시는데 이 나사로의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식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책망의 말보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데 길들어 있죠. 잘못했다는 것을 책망하는 말보다는 잘 못했어도 잘했다고 하는 그런 말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세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른 말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그렇게 세상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잘못을 지적해 줄 때 오히려 그것을 오해하게 되죠. 그러나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을 잘했다고 하면은 기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용기입니까? 참 용기가 어떤 것이죠?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용기입니까? 남이 가지 못하는 데 가는 것이 용기입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친 것이 용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물론 용기는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말할 수 있지만 제일 큰 용기 중에 하나는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참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참 용기예요. 이건 용기 없으면, 참 진정한 용기가 없이는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자기 허물을 변명하라고 하죠. 그걸 자꾸 덮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덮으려다 보니까 또 다른 거짓이, 또 다른 잘못이, 또 다른 허물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와 이해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윗이 훌륭하다는 것은 다윗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훌륭하다, 그것도 있지만 다윗이 정말 훌륭한 점은 그가 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자기 신하들이 있는 데서 책망을 해요. 일국의 왕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기 왕좌에서 바닥에 내려앉아서 죄를 무릅쓰고 거기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통곡했단 말이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 자기 죄를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훌륭한 점, 다윗의 용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긴다고 해서 영원히 숨길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허물을, 우리 잘못을 숨긴다고 해서, 내 잘못을 변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변명이 되느냐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죠. 자기의 부적과 허물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합니까? 자기 부적을 볼 수 있는 사람이야. 자기 허물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해서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신앙 인격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잘못을 책망하셨을 때 그들이 베드로와 같이, 다윗과 같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었다면 아마 오늘날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역사가 지금과 같이,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그 역사로 지금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자기에게 진실과 거짓, 불의와 의, 그리고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밝혀주는,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친구는 누구예요? 바로 잘못되었을 때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거 상처받는 게, 이거 오해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허물을 자기 자신은 잘 보지 못하거든요. 자기 자신의 허물은 자기 스스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허물을 보아주는 자기 이웃이, 진정한 이웃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약이라고 하는 것 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유익한 말은 쓰기 마련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때로는 그것은 우리 마음을 쪼개는 것과 같은 아픈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픔의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위하며 듣기를 즐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달콤한 말보다는 유익한 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길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유익한 것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만 구하지 마세요. 좋은 것보다는 차라리 유익한 것을 구하라 말입니다. 유익한 것이 때로는 욥의 고난과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영혼에 유익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택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귀한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느 누가 그들이 잘못을 지적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그걸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무나 귀한 분이 될 수 있었는데 이들은 그것을 대적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을 통하여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보게 해주는 이웃을 미워한다면 여러분 그건 큰 불행입니다. 큰 불행이에요. 물론 허물과 부족을 지적할 때 사랑의 권면이나 지적이 필요하죠. 여러분 감정은 감정을 낳습니다. 우리는 영의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은 영끼리 통한단 말이에요. 영은 영끼리 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감정위에서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영이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감정은 감정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내 이웃을 지적해 줄 때는 정말 사랑이 권면, 사랑이 지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은 감정을 낳지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해줄 때, 허물을 말해 줄 때 사랑해서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사랑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웃의 그 충고를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거기서는 양쪽 사람에게 다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절했죠.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을 그들은 정면으로 거부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와 부족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 허물, 자기들이 형식, 외식을 책망하는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백성들이 관심이 예수님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시면서 이제 전에 보지 못했던, 그들이 생전 보고 듣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임금으로 삼으려는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원인입니다. 남이 잘 될 때 오히려 기뻐해주고 축하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될 때 안 되기를 원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들에게 조그만 것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훌륭한 점이 바로 그거죠. 세례요한이 제자들이 세례요한이가 와서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은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쪽에서 세례를 또 베푸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쪽으로 갑니다. 그럴 때 세례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 되리라. 이 세례요한이 그 신앙 인격이에요. 오늘 봐도 우리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이웃의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고
이웃의 슬픔을 함께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모두 그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꾸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면 뭐 좋은 것, 깨끗한 것, 비싼 것, 막 자꾸 이런 것들, 자기 몸을 치장한다든가 이런 것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는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의 그런 심리 작용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 쭉 가다가 부모님이 관심이 자기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으면 그 아이들이 일부러 사고를 칩니다. 뭘 깨트린다든지, 예? 무슨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또 자기 동생을 때린다든지 이래가지고 부모의 그 멀어지는 듯하다고 생각하는 관심을 자기에게 끌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사실 그렇게 그런 것만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도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기를 원하죠.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사실 그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숙되어 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숙되어 간다는 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웃 중심적인 삶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숙되어 간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점들을 우리는 훈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나보다는 내 이웃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형제를 대접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축복하고.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우리들에게 먼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먼저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이런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운동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더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백성들 위에 앉으려고 했죠. 그런데 백성들이 관심이 예수님 쪽으로 돌아가 버리자 그들은 함께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미워하기 시작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참 비극적인 일까지 그들은 서슴지 않고 버렸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투 시기가 이렇게 무섭다는 누가 열심히 봉사합니까? 누가 열심히 기도합니까? 누가 열심히 전도합니까? 우린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해줘야죠. 그걸 시기하면 안 된다 말이죠. 아, 그 사람은 뭐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런 말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 나보다 앞서갑니까? 모든 면에서 앞서갑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갈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을 끌어당길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죠. 누가 나보다 더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면은 그 사람 우리가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고 우선 따라가야지. 그 앞서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자꾸 끌어당기면 안 된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쳐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예요? 사람을 아끼는 일이거든요. 사람을 키우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해방이 되고 나서 얼마나 훌륭한 민족 지도자들을 하룻밤에 우리는 잃어버렸습니까? 하루 자고 나면은 어떤 사람이 죽고 어떤 사람이 암살당하고. 이것이 참 우리들이 고쳐야 될 그런 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일은 사람을 아끼는 거예요. 사람을 아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가 얼마나 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귀한 것만큼 내 이웃도 귀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남을 아껴줄 때 남도 나를 아낀다는 거죠. 내가 남을 아껴줄 때 남도 나를 아껴줘요. 내가 남을 사랑할 때 남도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칭찬할 때 남도 나를 칭찬한다는 이 원리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지만 감정은 감정을 낳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아요. 칭찬은 칭찬을 낳지만 시기는 시기를 낳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아끼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했을 때 우리는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아끼지 않아야 했을 그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큰 범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 자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고 십자가 밑까지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그들은 주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바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대부분의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 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쪽으로 나라 전체의 의견이 그쪽으로 모아져가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돌아설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거 참 용기라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도 이 전체 분위기가 다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자기가 노하고 돌아설 수 있다면 이게 참 용기라 말입니다. 바로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했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그 군중심리라는 말 있죠. 군중심리. 그런데 그 군중심리 대부분의 그 군중들은 바로 10%도 안 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죠? 한 80%의 사람들은 자기 뜻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주관이 없어요. 그럴 때 그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끌면 일로 끌려가고 저쪽으로 끌면 절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군중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쪽으로 갈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자기들이 미움이 될 수 있었지만 거기서 돌아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희생에 인색하다면 참사랑해야지. 변한다면 그 참사랑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기대한다면 그 참사랑 아니에요. 환경과 대상과 경우에 따라서 변한다면 그건 참사랑이 아니고 그건 처세술이란 말이에요. 참사랑은 환경과 경우와 대상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지만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하고 말합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볼 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알 것을 바로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오해했다고 말하죠.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분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 시간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보고 믿기를 원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향하여 주시는 질문이라 말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 질문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정말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신앙 고백을 원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장 끝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훌륭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가 될 수 없어요.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의 심판주 나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삶 속에서만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고백은 이런 것은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주님을 바로 볼 때 바로 믿을 때 바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누구시며 세상에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승천하셨고 왜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바로 우리 삶은 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바로 보고 고백할 때 로마서 8장 17절과 같이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보고 고백할 때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처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바로 보고 고백할 때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것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를 어떻게 보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은 이 사주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 바로 이 사죄,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은혜를 크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지만 사함을 받은 것이 큰 사람은 더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자입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이거 두 개 다 탕감했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물론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의 사랑이 더 크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기의 일생을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바로 보통 사람보다 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느끼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좌우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 충성, 헌신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 이 사죄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느끼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것은 좋지 않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고민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건 가지고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의 것 아무 쓸데없는 우리들이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 갖고 우리가 잠을 못 자고 고민하지 말고 정말 내게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한번 밤잠 자지 말고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고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고민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지 말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느냐는 걸 우리 말하자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것만 말하지 말고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보답하느냐, 어떻게 하면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말하자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과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 사랑만을 말하죠.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말한 동시에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과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만 말하지 말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 삶을 말하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랑만 말하지 말고 바로 이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자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자기의 모든 일생을 포기하고 자기 일생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였던 사람들이 우리 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를 깨닫게 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자와 시몬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시몬은 예수님을 청하고도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되었죠.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입맛 주지 아니하고 기름 향유도 뿌리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에 의하면 자기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는 발 씻을 물 주죠. 그 다음에 그 향유를 뿌리죠. 입 맞추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몬은 예수님을 청해놓고도 예수님에게 일체 이런 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평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귀한 분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거기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머리털로 발을 씻을 때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무슨 뜻입니까? 이 시몬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도 안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선지자 하면은 적어도 이 어떤 사람을 딱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가를 탁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직관력을 가지고 있어야 선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면 적어도 부정한 사람들하고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몬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여자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자기를 만지는데도 그걸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몬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그러니까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네 죄가 사여졌다 하니까 이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감격이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은혜와 사랑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을 바로 보았기 때문에 이토록 귀한 사랑의 보답을 드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이제 예수를 사랑하는 나를 말하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나를 말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느 때까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만을 말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말 그만하자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나를 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나에 대해서 말하자는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정말 은혜를 느꼈다, 은혜를 받았다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못을 책망받고 사람들이 관심이 예수님을 향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일까지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사제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들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주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우리 믿음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러한 귀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믿음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이런 사랑의 결단이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귀한 교훈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이 여자와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 하렴을 통해서 우리들이 결단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여자들이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주님 십자가 밑에까지 그들이 따라갔던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까지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축복해 주옵소서. 미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